추천 도서 소개와 우리 지역 서점의 행사 정보를 알려드리는 동네 책방입니다. 보테북스에서 전해온 추천 도서 소식입니다. 박주영 판사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을 선고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서두를 꺼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라. 탐욕을 적절히 제어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탓으로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법정을 울린 바 있습니다. 판결문에는 뭔가를 부연 설명하는 형태의 괄호를 잘 쓰지 않습니다. 의미 전달에 있어 속도와 정확성을 요구하는 게 판결문의 특성이기 때문이죠. 그러나 판사는 이는 외부로 드러난 나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모든 사람에게는 괄호치고 살아온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. 민들레 홀씨를 받아주는 대지가 없었더라면 민들레의 영토는 늘 제자리였을 것입니다. 글이라는 게, 공감이라는 게 민들레가 영토를 넓히듯 한 사람의 마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닐까요? 박주영 판사님의 괄호치고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.